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랑 한 번씩만 눈 제가 이쪽부터 한번 볼 테니까 마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유빈쌤 저도 마주쳐 주시고요. 좋아요. 아, 다 좋습니다. 꽃받침도 해주시고. 좋아요. 아, 좋습니다. 저, 여러분 제가 왜 눈 마주침 해봤냐면 일단 우리 저랑 좀 관계심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 눈 한번 마주쳤을 때 웃어주신 분도 계시고 뭐 꽃받침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선정했던 건요 관계심에 대한 얘기예요. 관계. 제가 그 요즘에 이제 카이정웨어 본부장들이랑 이제 팀장님들이랑 해서 그 담임제라는 게 좀 재밌게 시작을 해서 배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휴점이랑 향동점, 본점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으로 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살롱에 요즘 갈 일이 많아서 저도 좀 이게 즐겁더라고요. 근데 살롱에 가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한 달간 한 50명, 근데 크루분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막 여기 다나나 실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이도 실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막 윤하 원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제가 50명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받았냐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복이 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즐겁긴 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대답에는 다행히 거의 대다수가 즐겁긴 해요 라고는 얘기는 해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서 저도 스스로 이제 돌아가면서 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 해봤는데요. 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저도 아니에요. 사실 저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 제가 이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저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아, 저 사람도 안 행복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연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좀 제 말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셨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봤고 이거에 대한 저의 그 약간 망설임 없는 대답은 이거였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행복해야만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제가 카이정 강사님 교육이나 또는 체인지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도 미용은 해피엔딩이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이 말 전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미용의 끝은 결국에 행복이다 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이 말을 좀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근데 지금 행복한 건 아니야. 엔딩이 행복한 거지.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계단을 좀 올라봐 라고 저는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복으로 가는 계단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뭐 한 100층에 있다고 쳐봅시다. 행복이. 그러면 지금 나는 그래서 몇 층에 있는지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 층마다의 즐거움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즐겁다고는 하셨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뤄놓은 거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 사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다 크루 생활 겪어보셨을 거고 이미 자격증부터 따기 시작해서 디자이너, 견습 디자이너 과정 다 거치고 정식 디자이너까지 되면서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는 어떤 분은 이제 살롱을 오픈하기도 했을 거고 직급이 상승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제자 배출을 해본 경험도 있을 거고 하면서 나는 생각보다 우리는 잃어놓은 것이 많은데 막상 이게 이루고 나면 항상 이거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잊지 말고 그냥 그 층까지 올라가면서 층마다 즐거움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를 한번 여쭤볼 건데요. 제가 드린 그 프린트에는 그 대답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긴 있거든요. 그냥 어려운 질문 아니고 네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될 만한 책 한 권이 있다면 뭔지 한 20초, 30초 내로만 한 번만 적어볼게요. 지금 딱 생각나는 그 한 권. 만화책이어도 상관없고요. 잡지여도 상관없고. 소설이어도 상관없고요. 한 번만, 하나만. 체인지업 혹시 못 받은 사람? 누구 있어? 자, 이제 인생책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네네. 체인지업, 네, 다 받으셨어요? 자, 다 아마 써보셨을까요? 제가 여쭤보려고요. 그 왜 이게 인생책인지까지는 안 물어보, 안 대답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다 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차승현 선생님 혹시 있을까요? 그냥 본인이 적으신 거. 승현아 여기 잘해라. 없어도 돼요. 체인지업. 자, 역시 체인지업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혹시 우리 로운쌤 혹시 있을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웃고 계신 의현 실장님 있으실까요? 없어요. 좋아요. 혹시 이서 실장님은 있나요? 부의 추월 차선. 좋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에 계속 스테디셀러로 올라가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나한테 있어서 인생의 책이 한 권이 있느냐. 제 얘기 그냥 짧게만 해드리자면 저, 여러분들 저 만나면 티세요 라는 말 많이 해요. 저 티냐고. 근데 저 12번인가 13번인가 해봤는데 다 F 나왔거든요. 진짜 저 F입니다. 끝까지 말하면 ENFJ예요. 저. 아무도 안 믿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있어서 저를 F로 만들어준 책이라고 보셔도 돼요. 저 박웅현 저서의 책은 도끼다라는 책. 저 책이 저한테는 현재까지는 인생 책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재밌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인생 영화 여러분 있으면 이것도 한 20에서 30초 정도만 한번 적어볼게요. 인생 영화. 딱 한 권, 딱 한 편. 인생 영화.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기억에 남는데 이거 하나는 내가 평생 간직할 만한 영화긴 하다. 돈 주고 봐도 안 아깝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다나나 실장님 혹시 인생 영화 있다면? 노트북. 노트북 저도 노트북 보고 울었나요? 좋습니다. 혹시 우리 분당점에서 도훈 선생님? 해바라기요? 해바라기 인생 영화 처음 들어봤어요. 좋습니다. 해바라기. 좋아요. 혹시 지하 원장님도 있나요? 인생 영화. 딱히 없다. 없어도 돼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지금 들어오신 하은 선생님 혹시 인생 영화 있나요? 없어. 주먹이 온다. 좋습니다. 제 얘기 한 번 더 해보자면 저는 이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1995년 작품이고 컨택트라는 건데 혹시 우주 영화 좋아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아요. 전 이 영화 너무 좋아해서 농담 아니라 한 30번 넘게는 본 것 같아요. 이 영화. 그래서 막 대본도 외울 정도로.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한번 더 해볼게요. 나는 쉴 때 무엇을 하면 포인트는 가장 마음이 편한가예요. 무엇을 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한가. 이것도 한 번만 20초 정도만 적어볼게요. 이 중에서는 사실 주 7이라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쉴 데가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쉬기는 해요. 근데 그때 어떨 때 마음이 제일 편한지 그것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4분 정도만 여쭤볼게요. 자, 나는 쉴 때 무엇을 하면 마음이 편한지 가장 먼저 우리 나경 실장님. 하루를 집에서 보낸다? 하루를 집에서 보낸다. 고양이랑? 고양이들과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고. 좋아요. 좋습니다. 안나 선생님 혹시 있나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강아지랑. 좋습니다. 강아지 심장이 움직이는 거?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 혜원 선생님 쉴 때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저랑
눈을 계속 안 맞추시는 지호 선생님, 용인의 지호 선생님. 그냥 마음이 편한 거야, 쉴 때. 가만히 있는 거.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 질문 되게 많이 또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가만히만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핸드폰 정도는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얘기 잠깐 해보자면 저는 엄청난 게임돌이어서요. 집에 닌텐도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5도 있고요. 다 있는데 물론 하지는 못해요. 저는 뭐 시간이 뭐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마음이 편한 게 게임을 할 때가 아니라 게임을 살 때 저는 마음이 편해요. 근데 집에 막 게임이 이만큼씩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는 않은데 언젠가 하겠지 라는 게 저한테 마음의 안식처이긴 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가 스스로 세운 목표에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목표는 새롭게 있으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도 한 20초 정도만 시간 드릴게요.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도 한번 몇 분한테만 여쭤볼게요. 사실 궁금한 건 지한구 원장님 궁금하거든요. 아, 건강한 아이 출산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우쌤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목표가 있냐고요? 네, 목표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도달할 수 있는지. 올 말에 2,000점 달성합니다. 아, 올 말까지 2,000점 달성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휘열쌤도 궁금해요. 목표요? 네. 저는 1,000점. 1,000점. 혹시 언제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1,000점 달성. 이것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요. 저는 스스로한테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전데요. 접니다. 네, 접니다. 접니다. 저예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저 스스로가 5년 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봤거든요. 요즘에 이제 휴점에 많이 놀러가서 이도시자님하고 다나나시자님한테 많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니기는 하는데, 5년 뒤의 계획이나 3년 뒤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 제가 물어봐요. 뭐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크루분들한테도 제가 이거 똑같이 했었는데, 우리 5년 뒤에도 크루로 남아있을 크루는 없잖아요. 그때 다 선생님이 돼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스스로는 5년 뒤에 카이정의 본부장 백승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좀 슬펐어요. 왜 슬프냐면 5년 뒤에 우리 브랜드는 무지막지하게 커 있을 거고, 그래서 한 5-60개 매장 될 건데, 아까 크루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60개 매장을 라운딩을 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분단위로 쪼개도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 예전에 우리 할로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6개 지점 분당점까지 있을 때 6개를 다 돌아봤거든요. 그때 진짜 죽을 맛 나더라고요. 6개도 힘든데 60개를 나 혼자? 그것도 본부장으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운 목표가 명확하게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내가 3년 뒤, 5년 뒤에는 본부장으로는 남아있진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도 조금은 더, 그냥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표는 뭔가 하나 있었으면 그걸 이루자라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질문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 행복으로 아까 올라가는 계단이 100계단이라고 예상을 그냥 가정을 해봤을 때 그 계단마다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계단마다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 자신을 먼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 아시겠지만 저는 스타벅스에서 원래 근무를 했었어요. 원래 스타벅스에서 근무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바리스타도 하면서 이제 좀 관리도 했었고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그냥 스타벅스라는 이유로 제가 바리스타 면접 들어가는 데에서 그냥 대타 형식으로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테이스팅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옆에 서서 면접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 도와주는 면접을 봤었거든요. 공간은 되게 협소했어요. 블런트 마스터의 절반 정도. 그래서 큰 테이블에 감독관님 세 분 정도 앉아 계셨고, 저는 옆에 서 있었고,
그러면은 한 30명 정도가 한 분씩 들어와서 커피를 감독관들이 뭐 카페라떼 뭐 내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면 추출을 하면 돼요. 내려서 테이스팅하고 그건 끝나요. 근데 가장 먼저 뭘 하냐면요, 들어와서 바리스타 예비 바리스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커피를 왜 만들게 되었나, 내가 왜 바리스타가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30명이 왔는데 29분 정도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냐면 답변이 다들 똑같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커피가 좋아서 시작했다가 절반이고요, 절반은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요게 딱 두 가지로 나뉘고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딱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 한 분은 누구였냐면 사실 얼굴이 기억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승무원이신데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에 따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행기에는 고저차가 커서 기압이 세서 커피가 맛이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맛있는 커피를 한번 하늘에서도 제공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자체가 대단한 비전처럼 보이지는 않았더라도 지금 제가 이때가 거의 10년 전이에요. 근데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 한마디는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우리 이 공간에 카이정 헤어인 사람으로 다 모였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중에서는 이제 저랑 같이 면접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당연히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저나 또는 뭐 신설본부장님이나 해서 면접을 볼 때는 크루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도 카이정 헤어 왜 들어오셨어요? 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러면은 카이정 강사님 뭐 교육이 좋아서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공통점은요, 아까 커피가 맛있어서처럼 성장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분이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의 범주라는 게 굉장히 커서요, 나의 뭐 기술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 마인드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가치관의 성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뚜렷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한은 그냥 30명 중에 29명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지키는 건 오직 나뿐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여기 소개시켜 드릴 세 분의 크루는요, 우리 지금 여기 재현님 메인 선생님이 지금 소연 실장님인가요? 그리고 우리 효림님은 이도 실장님이고 정호님은 윤아 원장님이죠. 요 세 분의 이름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분들하고 이 다음에 나올 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먼저 제가 이렇게 사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가 2022년 6월 1일에 정확하게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사한 지 한 2주, 3주 차에 뭘 했었냐면 그 서교점에서 아우라두의 이제 대구에 있는 설애 원장님이 올라오셔서 스파 교육과 동시에 마인드 교육을 좀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재현님이 맨 앞자리에 우측에서 앉아서 정말로 열심히 그 수업을 들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재현님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교육이 끝나고 입사를 앞두기 한 이틀 전인가에 대구에 내려갔어요. 대구에 내려가서 설애 원장님을 만나고 그분한테 직접 스파를 한번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분한테 교육을 직접 받았어요. 여기 중에서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재현이가 내려가서 대구에서 교육을 받았다더라. 이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크루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은 효림이가 이제 자기 인스타그램에 피드에 올린 거거든요. 스토리에다가. 여기 잘 안 보이는 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뭐라고 했냐면, 고객님께서 먼저 금손 이도 실장님 효림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힐링하고 가요. 효림쌤 스파 테크닉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했고 한 친절하고 효림님 손길에 기절금까지 껐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효림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특히 휴스파를 들어갈 때 정말 개운하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하는데요,
그 다짐이 고객님께 전해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힐링 받으시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만족하고 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휴스파에 대한 저의 진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보자마자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효림이한테 넌 진짜 멋있는 애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제가 다시 리포스트를 했거든요. 저기 끝에 이제 정호님이 팔 벌리고 있는데 정호님은요 최근에 이제 자기 휴무를 반납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나 원장님 목표 한번 찍어보자고 같이. 그래서 자기 휴무 반납하고 아카데미까지 포함하면은 쉬는 날이 없죠. 7월 한 달은. 그러면서까지 계속해서 유나 원장님 목표 이뤄주겠다고 지금 하루에도 계속 매출 확인을 정호가 하고 있죠. 유나 원장님. 그래서 유나 원장님이 진짜 지겹다 너도 질린다 해서 일주일에 세 번만 딱 매출 확인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지금 그 제안을 주고 목표로 갈 수 있도록 복돋아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분은 유나 원장님하고 지하 원장님하고 이도 실장님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다나나 실장님도 원래 포함이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크루 교육 때 다나나 실장님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크루 분들이 저한테 이 선생님 존경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기에 아까 다나나 실장님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혜원 선생님이 이쪽에 오셔서 크루분들한테 후배 크루한테 선배 크루로서 나는 이런 미용을 했어. 그리고 너네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때 다나나 실장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습니다. 눈만 스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저는 딱 네 분한테는 들었던 것 같아요. 존경한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의 기술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왜 그렇게 하고 싶어? 왜 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였어요. 이분들이 왜 멋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살롱에서 함께 땀나면서 일하면서 봤던 모습은요. 그냥 소신이 있고요. 목표가 명확했고 그걸 이뤄 가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게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재현이, 그 다음에 효림이, 정호, 그 다음에 유나 원장님, 지하 원장님, 그 다음에 이도 실장님, 다나나 실장님, 요 분들을 제가 일곱 분은 왜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대단하다라는 말을 실제로 해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뭐가 대단하냐면요. 명확해요. 이분들은 항상 목표가 명확하고 이뤄가시고 있고 자기의 소신이 뚜렷하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UFC라는 종합격투기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사람을 물론 이렇게 합법적으로 때리는 걸 보는 것도 재밌긴 한데 그것보단 열정과 투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이 선수 역시 명확해요. 언제나 열정이 넘치고 명확합니다. 저번 주 주말에 이 선수가 챔피언 벨트 방어전이라는 걸 해요. 챔피언 벨트가 뺏기지 않게. 그거를 벌써 5회를 진행을 했는데 5회 역시도 무난하게 방어를 해내면서 또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이분이 경기를 하다가 어깨가 탈구되고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주먹으로 때리다가. 근데 그래서 이제 다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 자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격투기 선수들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게 되면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은 안 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복귀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는 쉴 생각이 없다. 나는 지금 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지금 내가 쉬면 이 챔피언 벨트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내 전성기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이다. 나는 일주일이면 된다. 그때 돌아오겠다. 그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어깨가 탈구되고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일주일이면 될까요? 사실 어렵죠. 근데 이분은 아마 진짜 돌아올 겁니다. 원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우리 브랜드에서 가장 쉬지 않는 걸로 유명한 카이정 강사님하고 거의 6월 한 달은 내내 같이 다녀봤는데요. 강사님도 하루도 쉬지를 않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똑같아요.
지금 전성기고요. 내가 지금 쉬면 누군간 내 자리를 대체할 거야. 그래서 난 쉴 생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일곱 분과 이 볼카노프스키와 카이저 간사님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본 건 그냥 명확한 이유가 존재하는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저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였냐면 그냥 내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나가면서 막 그런 질문들도 해요. 그 50분한테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어제 뭘 먹었는지도 잘 모르고요. 어제 쉬었다면 쉴 때 뭐 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요,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시간은 그저 흘러갈 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그마한 목표라도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목표가 있다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두와 한번 잘 지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잘 지내보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십이 좋으면요 내가 목표를 향하고 달려갈 때 그 길을 터주고 닦아주고 도와줄 거고요.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십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그 길을 오히려 되려 막아들리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방해물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50% 이상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요. 근데 저도 잘 알아요. 인간관계라는 건 너무나 피곤해요. 사실 너무 피곤합니다. 저 사람 비위 맞춰주는 것도 사실 힘들고, 왜 전화는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오늘 저렇게 좋은 거야 하면서 피곤한데요.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결국에 똑같이 인간이라 인간관계 결국에 다 피곤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사회화 동물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없으면은 행동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바뀔까? 라는 질문에 우리 보통 이런 답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때려 죽어도 인간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혹시 강사님 주먹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맞으면요 잘 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리고 사람은 실제로도 잘 변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한번 잘 이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부터 들으실 때는 내가 지금 팀이 있거나 내 메인 크루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 혹은 나와 관계십이 있는 디자이너 선생님들, 혹은 크루, 우리 매장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지나왔는데 오늘의 주제를 드디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제가 주제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이 인간관계론은요 전 세계에서 한 6천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예요. 동시에 근데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지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네 가지 주제로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땡땡하라 라는 거예요. 땡땡하라. 여러분들 그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욕구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3대 욕구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먹는 거, 식욕, 수면욕, 성욕, 이렇게가 3대 요소예요. 3대 요소.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이 인간이 가진 큰 욕구 중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는요 사실 절제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왜 절제가 되냐면요, 배고픈데 내가 음식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굶는 게 아니라 물이라도 마시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한 5분 10분 정도만 쪽잠을 자고 나면 그래도 나는 수면욕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욕은 넘어가고, 그래서 그건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욕구는 우리가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은 욕구가 존재한다고 해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카이정헤어 디자인 선생님들은 메슬로우의 5대 욕구인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했고요. 그 말을 해석해보자면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는 사실 잘한다 라고 인정받고 싶고요.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이 인정욕구는요 절제라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내가 저 안녕하세요 저 카이정헤어 본부장인데 저 인정 좀 해주세요 이러면 웃으시잖아요.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면요 적어도 여러분들보단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보단 제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뭔가를 이뤄야 될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정 욕구는 결국에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가질 수 있는 욕구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이 인정 욕구를 역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함께하는 크루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게 좀 난 좋은 사람으로 같이 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첫 번째가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칭찬. 근데 이 칭찬은요 여러분 반드시 사실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진짜 막 이상한 거 칭찬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사실 그 자체로 그냥 그 사람을 보시고 칭찬해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최근에 서교점에서 수모를 한번 겪었는데 네, 수모로 겪었어요. 우리 향동휴 제가 담임이잖아요. 네, 이제 서교 상수 담임 선생님으로 신설본부장님이 채택되고 나서 서교점에 그 뭘 하셨냐면 개인 사비로 그 자기 그 뭐지 선생님들 개개인마다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부착을 해 주셨는데 12,000원이 부족해서 배송비가 나와야 돼서 제 거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게 들어있어서 전 너무 놀랐어요. 일단 그래서 내 게 있구나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그때 다들 신나게 그거를 유리벽에 막 이렇게 다 붙이고 있었어요. 와 내 사진이다 하면서 붙였어요. 근데 뭐 했냐면 제 사진을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언제 붙여주나 이러고 근데 예리쌤이 저한테 와서 근데 왜 서교점에 계세요? 가세요 라고 했어요 저한테. 담임 선생님 아니시잖아요. 왜 그러시죠? 라고 했던 나경 실장님도 서교 사람 아니니까 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알겠다 가겠다 근데 이 포스터만 붙여달라 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행자니까 붙여주세요 하고 드렸는데 신설본부장님이 그 어떻게 했냐면요 잡고 바닥에다 던지시더라고요. 자리가 없었다고요? 제가 이따가 기회되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어떤 자리에 붙일 수 있는지. 자 그래서 그게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서교점 식구분들을 한번 봤어요. 이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나 했는데 하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와 진짜 여기 무서운 동네구나 해가지고 제가 가서 허리 굽혀서 제 사진 다시 쓸쓸하게 줍고 나가려던 차에 나경 실장님이 저한테 본부장님 붙여드릴게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좋아서 달려가서 나경 실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휴점으로 가서 이제 라운딩을 그날 이제 하러 갔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진 잘 나왔으니까 붙여줬겠지 하고 7시, 6시 반인가? 7시인가? 그때 이제 제가 서교점에 다시 갔거든요. 갔는데 제 사진이 없어요. 어디 갔지? 하고 봤는데 결국에 서교점에 그 락커룸도 아니고 그 배전판 있는 그 아래에 제 사진이 둥그렇게 말려서 던져져 있더라고요. 네, 뭐 담임 선생님이 결정하셨어요. 서교 사람 아니니까 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하루가 굉장히 우울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나경 실장님 태그를 안 해드렸어요. 네,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거, 좋았고 즐거웠던 이유는 나경 실장님이 사진 붙여줄게 라고 얘기해서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내가 저 사진 걸려있겠지 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결론은 없었지만 그 포스터 참고로 제 차에 지금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언제 붙여주시나 좀 벼르고 있긴 한데 농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이 재능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사람들은 누군가는 재능이 있고 누군가는 또 없을까? 그리고 누군가는 왜 재능의 영역이 다들 다를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그 디자이너나 이런 테크닉이 아예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 저한테는 아예 없어요. 물론 안 해봐서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왜 나올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스스로 되뇌어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딱 답은 하나였어요. 칭찬받아서, 잘한다라는 얘기 들어서 재능이 많이 발달됐구나. 제가 아까 크루 그 교육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믿긴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노래를 어느 정도 사실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네, 갑자기 좀 그렇긴 한데 노래를 어느 정도 하는데요. 아니, 여기서 부르겠다는 건 아니고요. 페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때 제가 그 저희 그 대학교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실제로 올라가서 저 노래를 했고요. 노래해서 저 입상까지는 아닌데 저희 대학교 텀블러에 그 뭐지? 로고 찍혀있는 텀블러 하나 받아왔거든요. 그럼 잘한 거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저는 춤은 진짜 못 추거든요.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왜 노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쳐도 춤은 왜 못 추지? 라는 생각 한번 해봤는데 그냥 답은 쉽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진짜 노래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그냥 저한테 아 그래 넌 노래 좀 한다 이 얘기를 그냥 했었고 그래서 제가 나 노래 좀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노래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제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요 그냥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춤에 대해서는 아예 젬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향동점에서 제가 겪었던 또 수모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한 2주 전에 제주도에서 이제 강사님 대표님과 같이 이제 출장을 갔다가 저 혼자 먼저 돌아왔었어야 됐어요. 저는 이제 라운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7시에 폭우를 뚫고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9시 걸 잡아타고 10시 반인가에 이제 서울의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문을 딱 풀었죠.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봤던 문자가 카톡이 뭐였냐면 향동점 어디 계세요? 향동점 윤아 원장님 어디 계시죠? 향동점에서 카톡이 왔는데 배수구 막혔습니다 본부장님이 제가 1시간 반 비행을 마치고 가장 첫 번째로 봤던 그 카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게 왜 열이 받냐면요 배수구 막혔어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뚫어주세요. 제가 아까도 크루 애들한테도 얘기해 드렸는데 저도 여러분 카이정이요 동행자예요. 동행자 저 배수구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 배수구 사실 어떻게 뚫는지 모르는데 여기 입사하고 거의 전문가가 됐거든요. 향동에 제가 배수구 두 번 뚫어드렸죠. 네 좋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김포공항에서 바로 출발을 해서 토구를 뚫고 향동에 도착했어요. 향동에 도착을 해서 크루 애들이 저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배수구 막혔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딱 세 번 듣고 나서 알겠어 뚫어줄게 라고 하고 배수구 꺼내서 거기 막 손가락으로 긁어내고 안 돼서 그 옷걸이 이렇게 펴가지고 다 뺐어요. 결국에 막 거기서 레몬 슬라이스랑 커피 찌꺼기랑 막 이런 것들 이제 나오고 그때 제가 주위 실장님한테 뭐라 했었냐면 현타 와요 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이제 현타를 느끼고 배수구를 원만하게 제가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흘리는 땀을 좀 식히고 있었는데 가장 저한테 처음으로 다가온 사람이 그 보경이었어요. 보경이. 보경이가 저한테 와서 본부장님이 최고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정호랑 관주가 저한테 와서 똑같이 본부장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그날 향동에서만 라운딩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요 얘들아 내가 이 설거지통은 내가 사수한다 하고 거기에 쌓여있는 볼은 제가 다시 썼어요. 다시 씻고 커피 제가 다 나가고요. 장애인이 테크닉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고객 응대부터 해서 저 막 빨빨거리면서 다녔어요. 왜 그랬냐면 그날 하루의 기분을 보경이가 저한테 본부장님 최고예요 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칭찬할 때는요 그냥 쥐어짜내지 말고요 그냥 고생했어 고마워 네가 최고야 라고 그냥 상대를 예쁘게 바라보면서 칭찬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요.
이거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그거예요. 사람한테 좋은 것 칭찬을 많이 해줄수록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해드리면요. 땡땡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뭐냐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 비난은요 여러분 특히 그 중에서도 공개 망신은 여러분들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함께하는 크루가 뭔가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고객님 앞에서 같이 생활하는 크루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우리가 공개 망신은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비난을 도대체 왜 할까요 여러분? 비난을 이거 왜 하냐면요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과받고 싶어요. 그 친구한테 너 잘못했잖아 사과해 이거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너 반성하라고, 너 제대로 하라고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안 좋은 거긴 한데요, 그냥 그 사람이 괴로우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요, 비난하면 그 상대가 내 크루한테 너 왜 이거밖에 안 됐어? 라고 하면 미안해 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위축돼요. 친구들은 위축될 뿐이에요. 그리고 위축되다 못해 너무 많은 비난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분노예요. 그래서 너 복수할 거야 내가,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크루분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적으로는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으면요 정확하게 팩트만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잘못에 대한 사과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한 잘못하셨다면 정직하게 사과만 해주세요. 감정적인 대응 없이.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땡땡을 주어라입니다. 뭐냐면요, 평판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평판. 평판을 만들어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강제로 한번 만들어버리세요. 제가 요즘에 그 향동 휴점 많이 간다 했죠. 최근 저번 주는 아예 휴점에서만 그 주말 내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자마자, 휴점은 사실 항상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들어가면 항상 웃어줘요. 사람들이 저한테 웃어주고, 그리고 이도 실장님이었나? 저한테 잘생기셨네요 라고 얘기했죠. 아니세요? 아니구나. 맞는 줄 알았지. 맞죠? 네, 맞죠, 맞죠. 사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 짜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들어가자마자 좋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한테 오늘 부장님 오늘 너무 즐겁다는 미소를 보여주고 그냥 잘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 저도 거울 보니까 저도 잘 알긴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나 오늘 미쳤는데? 이런 생각에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도시자님의 저 한마디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아 나 최고구나 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효리미한테 그 똑같은 얘기 했어요. 향동에서처럼 나는 여기 설거지통에 단 하나의 로또도 남겨두지 않겠다 해서 제가 있는 거 그대로 다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마감까지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의 평판을 한번 여러분들이 좋게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든 평판을 바탕으로 실제로 한번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선생님 너무 대단해요. 우리 크루 너무 대단해. 너희들 너무 대단한 아이야. 너는 이게 강점이야. 그러니까 너는 참 멋있는 애야 라고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 어느 위치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건요 바로 여러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방법은요 땡땡 주어라인데요, 다름 아니라 믿어 주어라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크루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료들은요 믿어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널 믿는다, 내일부터 우리 함께하는 크루분들 그리고 우리 디자인 선생님들한테 믿을게, 너 잘하니까, 너 잘할 수 있는 애인 거 아니까, 너 성장할 수 있으니까 믿을게 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핵심사항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냥 내 크루, 우리 크루들 생각하면서
칭찬해 줄 거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난하지 마시고요. 공개망신 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그 친구도 만들어주세요. 너는 참 고객한테 대하는 모습이 늘 좋아. 너는 언제나 그렇게 고객님한테 잘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믿을게. 너 할 수 있는 애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